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2주 전에 모셨던 우리 김정호 박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은 중국 특집을 좀 다뤄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아마 중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김 박사님 갖고 계시는 중국에 대한 통찰력을 오늘 통째로 여러분 걸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참 나라가 일단 뭐 중국 이야기 하기 전에 나라 이야기 좀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요. 나라가 내가 볼 때는 제 생전에 이런 나라가 될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한국인들답지 않게 살아왔다고 봐야 되죠. 그 말씀이 참 그거하네요. 예, 한국인답지 않게 살아왔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이 몇 있거든요. 그게 홍콩, 대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중국인들답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같은 문화와 역사를 갖고도 좀 달리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홍콩, 대만.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체제는. 그러니까 홍콩 체제는 영국이 그렇게. 영국이 그냥 그 총독이 다 그냥 다스리고 자기들은 자기들 대표를 뽑지도 못하고 했는데 거기가 그렇게 자유롭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 네. 뭐 대만도 그렇죠. 대만도. 대만도 그 장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서는 근데 장개석이 했던 게 뭐예요? 그 독재잖아요.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장개석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는 지금 그 모택동이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 수천만 명을 죽여가면서도 그런데 그걸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다 박수치잖아. 예. 젊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더라도.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박수를 친 겁니다, 그게. 다수가 죽인 거고, 그 중에 소수가 죽임을 당한 거고, 그런 거죠. 그 문화가 사실은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체제를 그들이 선택을 한 거고, 그런 모택동을 그들이 선택을 한 거고, 아직도 모택동을 우러러보고, 그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그렇지 않게 사는 데가 타이완이나 뭐 홍콩이나 이런 데인데 참 이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옛날에 그 유학할 때 그 유학생하고 대화하다가 네. 목택동을 그렇게 추앙하는 걸 보고 야, 네. 그 우리는 그 당시에 홍위병이라는 문화대혁명 같은 걸 기억을 하니까 네. 읽어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모택동 존경하는 사람들. 리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임종석이며 뭐 지금 다 그럴걸요. 여기 그 민주당에. 근데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요즘에 그 부동산 뭐 3법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부동산 무슨 기구를 만들라든지 네. 뭐 이런 거 보니까 이번 세금 부담이 뭐 완전히 상상 초월할 정도 돼요. 6천만 원 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세율이 그 종합부동산세가 6%에다가 예. 뭐 농어촌 특별세 해가지고 20%를 이제 거기다 보태니까 7.2%가 되잖아요. 예. 7.2% 세금을 내면 한 10년 내면 몰수예요. 몰수돼요. 네. 왜냐하면 그게 대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집들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가구 빌라 뭐 이런 데들이에요. 다 이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소유는 더욱더 하고 싶지 않죠. 그게 우리나라 주택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은퇴해서 노후 소득인 거죠, 그게. 예. 퇴직금 받아서 또는 뭐 평생 돈 벌어 가지고 뭐 60, 70 넘고 나면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 펀드 매니저들을 어떻게 믿어요? 애널리스트는 또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 가지고 이제 그 뭐 빌라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거를 소유하고 세 놓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그분들은 노후 소득을 어디서 이제 없는 거죠. 대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게 봉급을 좀 모아가지고 네. 그다음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걸 좀 구입해가지고 네. 뭐 50만 60만 해서 한 얼마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노후를 생각을 되게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뭐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특히 우리 같은 이 베이비 부모 세대한테는 그게 생활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주택 소유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무슨 투기 엄청난 투기꾼인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생활의 한 방편이고 그리고 그게 재산이 많지도 않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저 뭐예요? 그 저 다주택자 시위? 시위에 강모신가 하신 분 나와가지고 부장이신가 뭐 예, 예. 여성분이 구구 예. 예 남편이 강씨고 예 아주 집이, 전형적인 경우죠. 집이 8채 그런데 합치면 6억 7천이에요. 세상에. 8채에 6억 7천이니까, 아니, 노영민인가? 그 사람은 한 채가 15억이잖아요. 그러니, 그 8채라 그래 봐야,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그러니까 악마화를 시키는 거죠. 누군가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고, 뭔가 지금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뭐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가 났는데, 그것을 이자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양을 만들어가지고. 예. 자기들이. 그런데, 진짜 비싼 동네에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강남이나 뭐 이런 그 도시마다 다 비싼 동네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들 때문에 올라가요.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한 채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지. 그 현상을 정확히 진단을 못하고 있다고 예. 이야기냐. 그런데 그거를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인정하기 싫을 거예요. 뭔가 희생양이 있어야 되는데 한 채 있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기는 매우 불편하잖아요.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악마화시키기 쉬운 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중세 때 그 마녀 사냥도 보면 네. 그 마녀 사냥에 지목되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자 같으면 예쁜 여자들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미워할 만한 거를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냥을 하는 거죠. 야, 그럼 이렇게 이제 흔들어 놓으면은 네. 흔들음 결국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2% 정도 세율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한 1년에 5천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내면 다 끝나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임대를 주는데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리하는 비용 들어가고 그러면 10년도 안 갈 거예요. 그냥 뭘 쓰죠. 거기다가 부동산 감시기구 뭐 몇천 명 된다면서요? 그거 하는데. 예. 그건 부동산 감시기구가 아니고 생활 감시기구가 되는 거죠. 또는 반동분자 감시기구를 하든지. 예.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생필품에 대해서 가격 통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보통 명사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감시한다는 거는 생활 자체를 감시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집을 감시하는 거니까 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이런 자유주의 정책이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테니까 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이 경험 지식에서 오는 그런 그 진단을 할 거 아닙니까? 야, 네. 이 양반들 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아,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보인다. 왜냐하면 저렇게 지금까지는 자기가 문재인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다주택자라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니네? 난 이러려고 저 문재인을 뽑아준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철학이고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여전히 다만 아 내가 이러다가 내 거 다 뺏기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선거 결과가 다음번에는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자기 문제를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생각은 해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당이 집권을 해도 뭐 그렇게 달라질 건 없어요. 다만 지금 이 주사파 586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것보다는 덜 하겠죠. 네. 그렇게 심하지는 않겠지만 뭐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달라질 거는 북한과의 관계 또 반미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결정적으로 다를 것 같아요. 또 중국과도 어느 정도는 선을 그으려고 할 거다. 그런데 국내 정책은 뭐 거의 달라질 거 없다. 뭐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또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뭐 국내 정책이 그다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정책을 펴는 분들도 보면은 네. 이 정도로 부작용이 났는데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잃지 안 하거든요. 오, 잃지 안 하죠. 그리고 네. 실수했다는 이야기도 잃지 안 하고. 아, 그게 결정적으로 달라요. 아, 그래. 그걸 보면서 네. 저는 이제 딴 거는 모르겠고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하구나. 네. 그러면은 진짜 막 갈 때까지 가겠구나. 예.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self-righteou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반대편은 악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권력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다. 라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이제 또 떠오르는 생각은 아, 이 양반들이 그 내부에서 네. 일체 그 이견, 네. 다른 의견을 내기가 힘든 분위기구나. 다른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위기를 냈을 때는 그냥 그 특정 정파의 그런 이 팬들, 네. 광팬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또 그 안에도 자기 검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네. 임종석이 그 전대협 의장했을 때 네. 제가 굉장히 그 의아했던 것은 그 대학생 애들, 어린 애들이 말이죠. 서로 뭐 의장님 나오십니다 해가지고 막 그 이 무등 태워가지고 임종석이를 무등 태워서 나오고 뭐 막 이러잖아요. 야, 저게 뭐지, 쟤네들은? 저거 김일성인데? 근데 저걸 민주화라고 하고 앉았나? 근데 걔네들의 민주화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이견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다만 반 박정희, 반 전두환. 이거 그러니까 그들을 반대할 권리는 저 자유는 있지만 자기들의 대표 임종석에 반대할 권리 또는 뭐 김일성에 반대할 권리 이런 권리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걸 그들은 민주화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독재자 박정희에게 또는 독재자 전두환에게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사실은 자기들 안에서는 뭐 철저한 독재 위계질서가 강하고 예. 상명하고 강하고 예. 근데 그게 뭐 중국을 봐도 지금 그렇고 예. 뭐 북한은 뭐 예전부터도 그랬고 스탈린 뭐 그렇고 근데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은 안 그러려고 그러다가 무너진 거고. 네. 그럼 이제 이런 걸 쭉 보시면 이제 좀 이렇게 통찰력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네.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흘러가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교역국가잖아요. 예. 네. 물건을 잘 만들어가지고 싸게 잘 만들어 잘 팔아야 되는 나라다. 네. 이제 그게 점점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미 그런 근로 윤리 같은 게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 그래도 뭐 마이너스 1%도 안 되니까 그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그 이유는 삼성이 워낙 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너무 잘 파니까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착시구나.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달러가 몰려드니까 원화가 강하고 예, 그러니까 뭐 이 경제가 튼튼한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예, 그 저 뭐예요 외자도 안 빠져나가고 이러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참 그래서 저는 문재인 이 세력은 정말 운도 좋다. 이 코로나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경제가 그야말로 폭망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심판받을 거라고 봤는데 2019년 12월 정도 예. 정말 어려웠죠.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냥 싹 잊어먹었고 그걸.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국은 코로나에 대해서 강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뭘 정부가 잘해서 강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감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든가 또는 감염이 되더라도 뭔가 아무튼 한국인의 뭐 체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든가 뭐 다른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타이완도 보고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 뭐 일본 아무것도 별로 안 하는데 별로 안 퍼지잖아요. 네.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게 동아시아에 뭔가가 있나 보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방역을 잘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뭐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별로 안 퍼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문재인 정권이 정말 운도 좋은 거죠. 근데 뭐 이제 참 힘든 거는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예. 또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래서 요즘에 이 언론을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독재라는 단어 이제 못 믿겠어요. 그냥 파시즘, 예. 연성 파시즘, 네. 전체주의, 네. 유사 전체주의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막 지식인들이 막 그렇게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저는 결정적으로 8.15 집회를 불법화시키면서 미리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걸 보면 갑자기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요. 예. 이건 뭐지? 멀쩡히 있다가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고 갑자기 교회에서 뭐가 나오고 감염은 교회만 돼요. 뭐 식당 가면 다 똑같이 뭐 거기서 저 웃고 떠들고 술 먹고 다 그러는데 예. 오히려 교회가 덜하죠 훨씬. 예. 그런데 교회만 잡고 일반 식당은 아무것도 안 잡고 그냥 뭐 거기다가 뭐 쿠폰을 준다고요 이제? 어서 가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외식 많이 하라고. 아니 식당 가보면 뻔히 그거 모르나 웃고 떠들고 뭐 그냥 길거리에서는 마스크 쓰고 있다가 식당 가면 다 벗고 그냥 웃고 떠들고 하는데 감염이 되면 거기서 감염이 돼야 되죠. 아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반동 분자를 정했구나. 교회 왜 교회일까? 그게 아마도 교회가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인데다가 대부분 노인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별로 자기들하고 이게 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리 탄압을 해도 길거리 나오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갑자기 두 배로 늘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돼요? 예. 갑자기. 예. 103명 확진자에 깜짝 놀라게 돼요. 어이가 없대요. 어이가 없죠. 근데 사실은 예상했었어요, 저는. 8.15 그거 뭐 금지한다고 그러면서, 아, 이제 늘겠구나. 그렇게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뭐 2차 조치를 취해가지고 집회를 못하게. 네. 뭐 100명 이상 만나, 예. 모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체제 자체가. 그래서 못 믿겠어요. 이제 이 무슨 뭐예요? 뭐 질병통제센터장, 뭐, 예. 뭐 보건복지부 차관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야, 너 지금 진실이냐? 그게? 아니면 그냥 너들 마음대로 그냥 숫자 지어가지고 그냥 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냐? 그런 거짓.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거짓이 일상화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저는 더욱더 걱정인 거는 젊은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청년들이 저항하지 않는다. 저는 홍콩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봐요. 홍콩의 시위는 그 24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중국, 또 중국 공산당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몇백만이 싸우고 있는 거지만, 홍콩 시위의 주도 세력은 아이들이에요. 학생들. 학생들. 대학생도 아니고요. 12살, 13살, 14살, 15살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 교도소에 가서 갇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어떻게 됐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은 죽어가면서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젊은 애들이 죽어가면서 해가지고 오늘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놈들이, 그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주사파인 거죠. 김일성의 자식이고, 모택동의 자식이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시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만들어서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우리의 10대, 20대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 안 하는 거죠. 어쩌면 박수를 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절반 정도는. 왜냐하면 돈 주거든. 그게 참 돈 주고 학교에서는 성교육 시켜주고, 뭐 너희들 머리 마음대로 길고 다니라고 그러고. 네. 그럼 근본적인 문제죠.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인구 구조와 이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이 우리는 다 60대 이상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그 작년 10월 3일 날 개천절에 광화문에 나가서 보니 한 60%는 60대 이상인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젊어봐야 40대다. 젊어봐야. 이제 네. 아이들 가진 부모가 네. 가뭄에 콩나기 정도로. 예. 네. 가뭄에 콩나기 정도로 나왔고. 정말 나라가 바뀌려면 10대, 20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네. 그걸 안 하잖아요. 홍콩은 그래요. 또, 대만에서도 차이잉웬 총통을 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그 대만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오히려 일국 양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토 출신들. 노인들이 그쪽이라고요. 젊은이들은 오히려 반중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나라가 차이잉웬 선택할 때. 네,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교육이 아주 참. 예. 20년 됐죠. 이들의 전교조의 교육이 정말, 정말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가.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죠. 그들 뜻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결론은 뭐, 결론은 올해 해문이 계속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진짜 그래서 걱정이죠. 근데 뭐, 그나마 지금 이 사람들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런 바람이 있는데, 뭐, 그거는 조금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가 지금 터키거든요? 네, 터키도 참. 네. 중동 국가 가운데 아주 특별한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중동 국가 중에서 그 케말 아타튀르크라고 하는 이제 터키 건국의 아버지가 이 회교 대다수 인구의 대다수가 회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정 분리를 했잖아요. 정치는 정치이고 그래서 이거는 삼권 분립돼 있고 네. 그리고 지도자는 투표에 의해서 뽑고 그리고 임기가 있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마이크 잡음이 좀 심하다고 그러는데. 마이크 잡음이 심하다고 이렇게 그게 많이 나. 계속 하시죠. 마이크 잡음이 네. 심하다고 자꾸. 예. 근데 그 터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토만 제국의 그 국민들 그 시절을 지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회교도는 신정국가여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마땅히 칼리프 체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져서 전쟁이 져서 서구 체제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근데 뭐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럭저럭 괜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 약점을 이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약점을 딱 잡은 거죠. 뻔히 다 아는 거지 서로 그거를. 그래서 뭐 에르도안이 2003년에 집권을 했나 그때부터 수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0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이게 점점 자신의 이 권위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신정국가로 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뭐 그래서 미국의 제재도 받고 그래서 경제가 엉망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의 관심을 어떻게 돌릴 거냐.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합니다. 그래서 막 사이프러스 섬에 가가지고 점령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그 과거에 뭐 대성당이었다가 또 회교 모스크도였다가 하여튼 거기가 이제 이 케말 아타튀르크가 그걸 박물관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시 회교 사원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이 어떠냐? 열광적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열광적이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 그래서 저는 터키가 이란처럼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그렇게 됐고. 네. 그래서 미국한테 뭐 경제 제재도 당하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그 사이프러스 섬 그 근처에 그 지중해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정한 그 이 뭐예요 자기 영해가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가스 뭐 석유전 이런 걸 막 채굴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가 막 화가 난 거죠. 사이프러스 섬은 완전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스하고 영해하고.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그리스가 일종의 연합군이 돼가지고 터키하고 지금 맞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에르도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신나는 일인 거죠. 왜? 국민들이 뭐 완전히 결집을 할 테니까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란처럼 될 것 같고요, 거기가. 그리고 뭐 반미는 뭐 거의 확실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이 중국이 세계 이 독재 정권, 뭐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권위주의 정권의 종주국이에요. 이제 종주국. 대부가 되구나. 네. 다 그렇게 뭉쳐요. 그래서 미국 편대 중국 편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는데 숫자로 보면 중국 편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PPT에 예. 53대 28이라고 해놨잖아요. 아. 네. 이 53이 저게 중국 편이에요. 28이 반중국, 그러니까 미국 서방 진영인 거죠, 저게. 나라 숫자로 하면. 그런데 그 밑에 18조 대 44조는 GDP예요, 저게. 경제 규모. 중국 편이 53개국에 18조 정도 되고. 예, 저기에서 16조가 중국이에요. 28개국 서방 중에서는 저게 다 합치면 44인데 미국이 24. 그렇게 돼 있죠. 친중과 반중으로 나누는 세계. 예. 저게 어떻게 나눠진 거냐면, 지난 7월 1일 날, 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성명전이 붙은 겁니다. 영국 대표가 저 28이 아니고 27개국을 대표해가지고, 영국 대표가 중국의 홍콩 안전법을 비판을 한 거예요. 그게 며칠입니까? 7월 1일. 7월 1일. 예.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1일이에요. 영국 대표가? 예. 네. 영국 대표가 대표로 읽은 거죠. 거기에 사인한 게 27개 국가예요. 근데 미국은 없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미국은 유엔 저 인권위원회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전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 그런데 미국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28개국이 되는 거죠. 한국은 어디에 사인했습니까? 아무 데도 안 했어요. 아. 아무 데도 안 했어요. 근데 참. 저 53, 그 같은 자리에서, 같은 회의장에서 쿠바 대표가 세상에. 또 홍콩 안전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어요. 이거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서명한 국가가 53개 국가입니다. 그럼 유엔이 뭘 하냐 이놈아. 유엔은 그냥 중국 편 들면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참 나중에 또 마무리할 때 한국 문제를 좀 다루더라도 네. 지금 이제 중국 문제 참 말씀을 잘 나온 아주 저게 상징적이네요. 지금 세상을. 그렇죠. 예. 근데 요게 그 다음 이걸 보면요. 저 파란색이 친중이거든요. 여기서. 예. 파란색이. 예. 주황색이 반중 국가들이고요. 저 친중 국가들의 이 벨트 쭉 이 위치하고 예. 그 밑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저거를 보시면 저 지도. 예. 그 짙은 색깔들하고 거의 일치해요. 저게. 중국만 빼면 저게 뭐냐면 중국에 빚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짙은 색. 예, 짙은 하단, 색일수록 하단 좌 좌측 우측에 그렇죠. 나든지 짙은 색일수록 예, 중국에 중동 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뭐 중남미 이쪽으로 저게 다 시진핑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가서 인프라 건설해 주는 데고. 그 인프라 건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 빚이에요. 그냥 차관 대출해 준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챙긴 거죠. 여기 일종의 군사시설들입니다. 저거 다. 네. 그러니까 저 나라들하고 친중에 사인한 나라들하고 거의 같은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중국이 중국이 WTO 가입하고 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거뭇죠. 예. 막, 진짜 미국이 자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참, 그런 것도 보면은 그 네. 전략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예. 그냥 근근히 먹고 살 정도까지 유지를 시켜 있어야 되는 건데. 예. 너무 키운 거죠. 뭐, 완전히 그 스트래티직 파트너라고 여겼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차이메리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중국하고 거의 뭐, 한 나라처럼 그렇게 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거를.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국제 무역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도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생각해 보면 이게 그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전쟁했던 나라가요. 독일, 일본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들이고 다 그랬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좀 도와줘가지고 말이지 그 나라들을 잘 키워놨더니 그게 다 우리의 최고의 우방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믿고 싶었던 거죠. 예. 세상에 살아가면 가장 겁난 게 그런 사랑 빼고 로맨틱 뷰를 가지는 것, 낭만적 개념을 가지는 것 너무나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죠. 인생도 그렇고 뭐 사업가도 그렇고 예. 국가 지도자가 그냥 낭만적 견해를 가지면 완전히 한 방에 그냥, 예. 그냥 골로 가는 것 같아요. 예, 키신저. 예. 아주 결정적인 이 원인이 키신저였고, 또 클린턴. 예. 이 사람들이, 뭐, 사실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미국인 전체가 다 뭐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예. 그 등소평이 미국 그 1970몇 년인가요? 미국 텍사스 방문을 해가지고 그 로데오 경기 하는데 거기 가서 등소평이 그 미국 카우보이 모자 쓰고 딱 이렇게 찍은 사진 그거 보고 미국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중국이 이제 착해지는구나 하고 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참 그런 낭만적 견해 때문에 세상을 얼마나 많이 망쳤습니까? 20세기 100년이 그냥 그 인간에 대한 낭만적 견해가 빚어낸 결국은 비극이잖아요. 예.
그 지금 대한민국도 비극이란 게 뭐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네. 인간이 갖고 있는 낭만적 견해를 가지고 다시 네. 세상을 재구축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난리법설치는. 그러니까 그 100년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게 중국, 그러니까 CIA의 요원이었던 사람이 중국에 가가지고서 오래 지내기도 하고 중국의 고위층을 많이 알기도 한 그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100년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허드슨 연구소의 거기 그 중국 연구 담당 책임자인데 이분이 그 책에서 하는 소리가 그게 재밌어요. 중국 사람들, 중국의 이 전쟁에 대한 전략과 서방의 전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중국은 뭐냐, 그러면. 재밌네. 지금 속임수.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것 전체가 다 속임수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정확한 표현이시죠. 예. 속임수예요. 무슨 적벽대전이니 하는 거 전부 속임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방의 클라우제위츠의 전쟁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 속임수가 아니고 그냥 창 가지고 싸우고 뭐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속임수인 거지.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김 박사님 그 말씀 하시니까 그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서양 고전을 공부를 좀 해서 글을 쓸 때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서양 고전은 출발점 자체로부터 정의론에부터 출발하더군요. 네.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네. 이제 이쪽은 처세론인 거라.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이기면 땡이다는 거지. 네. 속임수든 그렇죠. 뭐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것이 그게 선이고 이김 정의죠. 그게 선이고 정의고 예. 덕인 거지. 예. 그러니까 이쪽은 그게 거의 없는 거. 아 그래서 동서양이란 거가 네. 근본적으로 출발할 때부터 완전히 다르구나. 예. 그리고 그런 게 지금도 거의 면면이 이어져 오구나.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위인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어요. 문익정. 문익정이 왜 위인이에요? 남의 거 훔쳐가지고 온 사람인데. 아니, 그렇게 해서 뭐, 우리 무명 옷을 입게, 면직물을 입게 해준 건 고맙긴 하지만, 그걸 위인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도둑질 한 건데. 근데 우린 그렇죠. 그냥 이익이 되면,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도 엄마들이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공 박사님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디 저 그 공원 같은데 또는 뭐 목욕탕 들어갈 때 야 너 몇 살이라 그래 학교 안 다닌다 그래. 그렇지. 뭐 학교 안 다닌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는 걸 그냥 가르친 거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옛날에 이 그 저 실기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체력장인가? 네. 그때 아이들이 그냥 다 그걸 고치더라고요. 네. 그 고치면 안 되는 거거든. 성적을. 그게 지우고 고치더라고. 예. 아유, 대학교에 그, 저, 책상에 보면 그냥 팍 써놓은 것들 다 컨닝이지, 뭐, 컨닝. 예. 미국 가서 가장 문화적인 충격 가운데 하나가 그런, 뭐, 룰을 지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에서 아 우리가 훈련을 참 많이 못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개인적인 경험 아주 뼈저리게 저는 느낀 것이 추천서예요. 자 학생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또는 밑에 직원이 와가지고 뭐 아주 똑똑한 친구 같으면 좋겠어. 근데 별로 잘 하지도 못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솔직하게 쓸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경우에 그랬어요. 그냥 잘 써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조국에 대해서 최강욱 씨가 네.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요청을 받잖아요. 친구한테 네. 연구소 이름으로. 그 굉장히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거절하는 거. 거절하게 되면 그게 뭐 완전히 그냥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부탁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부탁한 사람은 얼마나 무안하겠냔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원수가 되잖아요.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이게 그나마 한 50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다. 훨씬 나아진 거죠. 예. 그런데도 이러니, 북한 같은 데는 어떨 거며. 그렇죠. 완전히 표리가 아니라 분리돼가지고 살아야 살겠죠. 예. 그 체제 하에서. 중국은 어떻겠냐. 저는 그래서 윤동주라고 하는 분을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봐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말이라도 자기 작품에다가 담을 수 있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다 아니다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남이 봤을 때 안 부끄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나도 괜찮아. 네. 이게 우리의 가치 기준이거든요. 남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분들 하는 걸 보면 네. 뭐 우리도 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거짓말 남의 거 훔치는 거 왜 저도 참 뭐 지금 오래 지났으니까 얘기합니다만은 업무 추진비라는 거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 뭐 한 과장만 돼도 업무 추진비가 다 있죠. 그 업무 추진비 다 뭐 조금 괜찮으면 친구 만나는 데 쓰고 조금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냥 가족들하고 밥 먹고 뭐 그거 이상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참 네.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거짓이라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든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아는 것을 뭐 장관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 추미애 장관이 막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보면 아 내가 볼 땐 너무 그거 뻔뻔해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야 앞으로 어디까지 거짓말의 수준이 높아질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 어쨌든 그럼 지금 미중 사이의 가장 큰 제대 현안은 그냥 뭐 둘이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죠. 소위 영어로 하면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커플링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라이메리카였어요. 차이나 아메리카가 합쳐가지고 트라이메리카하고 거의 하나의 나라처럼 합쳐져 있었는데 이제 합체된 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거를 미국이 억지로 띄어내는 거죠. 이제 중국을 억지로 띄어내니까 그게 뭐 거의 생사를 띄어내듯이 고통스러운 거죠. 서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중국이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 워싱턴 DC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싱크탱크나 이런 분들은 지금은 뭐 다른 이슈보다도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중국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예. 이 제어할 것이냐. 진출을, 이게, 예. 예. 그건 미국,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 디커플링 이슈가 가장 큰 이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이슈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더욱 심해졌고.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트럼프가 자기의 지지자들,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 백인 노동자들 중국한테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또는 멕시코, 한국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 그 백인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이제 관세를 매기는 그 전쟁을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중국도 그 중에 하나였고 한국한테도 그랬던 거고 멕시코도 그렇고 유로에게도 그랬고 뭐 다 일본한테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이게 가다가 보니까 이제 코로나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이 초기에 대응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게 세계로 퍼졌고 그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미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화가 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인들이 보이고 있는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보고 더욱더 화가 났고
저게 본래 모습이죠. 그 사람들의. 예, 그 본 모습을 본 겁니다. 본래 모습. 예.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영국, 프랑스 뭐 다 이 나라들이 뭐 다 이제 중국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트럼프 독틀린이란 그런 표현을 썼더구만.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항하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또 애국주의 분위기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늑대전사? 네. 전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 뭐예요? 람보. 네. 미국의 람보, 할리우드 람보 영화 같은, 똑같은 거를 이제 중국인들이 만들었는데, 그게 늑대전사예요. 월프 워리어. 그래서, 네, 그게 왕이 외교부장이 거기에 이제 그 최고 리더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그게 아주 거칠게 나가는 거죠. 예. 네. 그 이 서방 국가들한테 굉장히 거칠게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서방 사람들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문제는 저들이 일으켜놓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이, 오히려 뭐 미국에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막 뭐, 그 마스크 주면서 막 생색내고 막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게 좌익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고방식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우리 측 좌익이나 뭐 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사고방식이. 덤태기 씌우고, 딱 그냥 시침이 떼고 네. 아니면 속죄양 하나 구해가지고 그쪽 때리고 뭐 네. 이게 아주 그냥 그 책임 안 지는 거. 네. 그러니까 정복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뭐 인정사정 없는 거죠. 하긴 달성을 해도 여전히 마찬가지이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미국 국민도 그렇고 서방 이 유럽 나라들도 그렇고 화가 많이 난 거죠. 학을 뗐다는 표현을 써도 되겠네. 예. 그렇게 그냥 아 저거는 저 인간들은 우리하고 종자가 다르구나 이런 예. 생각도 하겠네. 예. 예. 그게 이제 몇 달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블이 된 거예요. 옛날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이블 엠파이어라 그랬잖아요. 악의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거의 그렇게 된 거예요. 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은 안 쓰고 있는데 무슨 뭐 pure totalitarian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단어를 계속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상당한 수위가 높아진 거죠. 예. 거기다가 심지어 아주 결정적인 거는요. 미국 북경 대사관의 마크에 옛날에는 북경.중국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 그 위에 US Embassy 이렇게 예. 돼 있고 밑에 한자로 북경 점 중국. 오케이. 근데 예. 중국을 뺐어요. 최근에. 그게 북경이 미국 대사관의 엠블럼에다가. 네. 야, 그거는 대단하네요. 중국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희를 나라로 인정 안 해. 그리고 미국의 보건부 장관을 대만에 보냈잖아요. 네. 네. 보건부 장관을 대만에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아마 최고위급 방문이었을 텐데, 대만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나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쩌면 타이베이에 미국 대사관을 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국, 이국 체제로 그냥, 네. 이국가 체제로 그냥 가버리면.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타이완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공산당, 그들은 이제 CCP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 네. 중공. Chinese Communist Party라고 하는 건 너희는 불법적인 정권이야. 라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갈 수도 있겠네. 예.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중국이 그렇게 세게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뭘 네. 이렇게 크게 폼 잡았는데 네. 그렇게 보니까 네. 쓰는 카드가 별로 없어가지고 상당히 의외였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중국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와 똑같은 걸 합니다. 예. 근데 보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안 하거든요. 훨씬 더 큰 걸로 하죠. 근데 똑같은 걸 했어. 예를 들어 뭐 관세를 25% 해가지고 얼마 하면 똑같이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걸 하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이거는 보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체면상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 왜 그러느냐? 아쉬운 게 많아서 그렇죠. 진짜 아쉬울 게 많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냥 그 넓은 시장을 그냥 제공해서 돈을 벌게 해준 거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진짜 미국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다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기술 다 빼올 수 있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 다 차단하면 전혀 안 되죠. 중국, 미국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뭐 다른 데 대안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중국은 그 시장 자체가 차단이 되거나 봉쇄가 되면은.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일 수 있는 게 달러 결제망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거 한번 다시 이야기해. 달러 결제망을. 네, 달러, 예. 요거. 예. 이게 국제 결제 통화 중에서 미국 달러, 유로, 중국 위안이에요. 2020년 6월 달에. 예. 여기 2018년, 2020년 두 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0년 6월 달에 보면 45고, 예. 달러가, 유로가 34예요. 예. 위안화는 1%예요. 근데 2018년에 보면 이게 43%였어요. 43에서 45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오히려 더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 결제 통화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미국 달러로 하거나 유로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이걸 보세요. 이 결제를 그럼 어디서 하느냐? 그 위에 뉴욕 있잖아요. 예. 뉴욕 USD 칩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제 뭐라 그러나 거래소 같은 거. 예, 거래소 같은 겁니다. 거래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 보내고 받고 하는 걸 여기서 다 이제 모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뉴욕 것이 아주 뭐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예. 나머지는 뭐 홍콩 조금 있고 홍콩 이 CN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안화 결제인데 뭐 누가 위안화를 써야죠 뭐. 그다음에 샹하이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고. 예.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 위안화를 좀 받아줘. 그래서 위안화 결제를 하고 싶은데 다른 나라들이 위안화를 안 받아요. 왜냐? 니네 하는 짓이 도대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중국 편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위안화를 잘 안 받아요. 왜? 자기 손해니까 그거 받았다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위안화라고 하는 거는 이 뭐예요? 송금도 잘 안 되잖아요. 중국 안에서도. 그리고 위안화를 중국 인민은행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 이건 믿을 수 없는 돈인 거죠. 자, 그래, 이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미국이 차단을 하면, 중국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일종의 세컨드리 보이콧을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겠는데, 아무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위안화를 주고 뭘 사와야 돼. 그럼 상대방이 받아야 그걸 사오죠. 아니면, 금을 갖다 주고 사와야 돼요. 그래서 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놨어요, 중국이. 러시아도 그렇고. 최근에는 터키가 그렇게 금을 쌓아놓고 있어요. 왜? 미국이 제재해가지고 이 결제망을 막아버릴까봐. 실제로, 이란하고 중국의 거래를 실제로 막았습니다. 2018년에.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에게다가 수출한 돈을 못 받았어요. 아직도 못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풀렸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2018년에는 그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하고 또 이란하고 또
석유대금 결제 때문에 소송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예. 한국은 미국을 의식해가지고 대금 결제를 안 하는 거죠. 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건 몰랐어요. 그냥 예. 그 얘기던데. 아. 비교적 이란하고 한국은 사이가 좋은데. 예. 한국으로서는 그 잘못하면 또 세컨드리 보이고. 그렇죠. 보이니까. 이란이 제재를 당하고 있는 나라니까. 예. 터키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미국한테 너무 세게 까불면 안 돼요. 물론 이걸 차단할 경우에 달러도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내면 그러면 달러의 위상에도 결정적인 타격이 오죠. 하지만 훨씬 더 심대한 타격이 중국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한국에서 네. 이제 보통 시민들하고 네. 네. 문정부하고 걔네가 많이 다르잖아요. 예, 예, 예.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하지? 이런 거에 많은 거 마찬가지로 네. 중국하고 미국이 네. 그야말로 그걸 conflict of vision이라는 용어를 써두고 말이야. 그냥 가치 체계나 세계관이 완전히 그냥 다른 거라.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기는 하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뭐 샤드 할 때 보면 뭐 우리 함께 억박지는 걸 보면 그게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일단 말이 예. 우리 사정 좀 우리 사정을 좀 당신들이 봐라. 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미국 상황일 것 같아. 그러니까 두 체제가 옛날에 소련과 미국이 도저히 양립할 수 없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되는 체제고 그게 존재 이유인데 미국이라는 체제는 인권을 계속 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인권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미국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련이 자기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양립할 수가 없었죠. 근데 중국은 지금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1978년 이후에 등소평 집권 기간에는 사실은 미국 체제하고 그러니까 소련 체제를 버리고 미국 체제로 상당히 다가갔던 거예요. 등소평 치하에서는. 예. 특히 1991년에 그 소련이 붕괴가 되고 1992년인가 등소평이 그 저 심천 쉔젠을 순방을 하면서 남순 강화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 남순 강화 이후에 중국 그때까지 쉔젠에 대해서만 쉔젠과 그 몇 개 도시에 대해서만 했던 그 개혁 개방을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서방 국가에서 봤을 때는 와, 저 나라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소련과 완전히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멸망에 대해서 중국은 완전히 미국 쪽으로 가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92년이네. 92년. 그러니까 1978년에 등소평이 집권을 하는데 그 한 십몇 년 동안은 실험을 한 거고 9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에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이 그러면 도약을 하는 거예요. 도약할 수 있는. 예, 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 그리고, 한 사람이 내린 결정에 따라 그렇게 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WTO 가입을 하면서 뭐 완전히 세계의 공장이 되고. 그래도 뭐 그동안 뭐 화국봉인 이런 사람들이 집권할 동안은 비교적 그냥 그래도 네. 그 정도 극단적인 형태는 제국주의를 수출하거나 뭐 전체주의를 수출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근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를 중국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그 무슨 대회예요? 아무튼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중국이 소련 공산당처럼 붕괴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더라고요. 보니까. 소련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소련은 왜 그렇게 됐느냐?
사상이 흔들려서 그렇게 됐다고 본 거예요. 아, 그렇게 봤구나. 네. 그게 물적 기반이 훼손돼가 된 게 아니고 네. 사상으로 본 거예요. 네. 공산당의 지도력이 아. 훼손이 됐고 사람들의 생각이 해이해졌고 그런 판단 때문에 그 이후로가 이해가 되네요. 네. 그게 되게 그럼 시진핑 집권하고 나서 초창기에 그런 발언이 나왔겠네요. 집권하기 전. 집권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그 당 뭐예요? 그 전당대회인가 전, 전인대 뭐. 전인대 뭐 그런 예, 데서 예.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아, 예. 그렇게 봤구나. 예. 그런 시국에 대한 그런 판단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 이후에 예. 시진핑 이후에 계속적으로 철권 정치가 강화가 되어 온 이유가 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앙 집권을 통제를 강화하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중국 지도부들이 그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준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중국이 너무 부패했던 겁니다. 공산당 간부들이 또 뭐 각국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거 없이 뭐 다 그냥 뇌물 받고 그러니까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 인민들의 신뢰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종류의 정치 사회 상황 하에서 네. 그런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예요. 시진핑.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반부패 운동을 펼치잖아요. 자기 집권하자마자.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잡아들이죠. 그게 썩은 사람도 잡아들였지만 자기 반대편 뭐 다 잡아놓고 뭐 그런 거죠. 그 여기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뒤로 가보면 예. 이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예. 이거는 2013년에 그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밌네요. 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이건 국가별로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중국 대상이었어요. 이게 가장 최근 건데 최근 게 2013년인데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국민들한테 정당을 신뢰하십니까 물어본 겁니다. 뭐 중국에는 뭐 공산당이잖아요. 이게 정당이라는 게 매우 신뢰한다가 27, 꽤 신뢰한다 47, 합치면 74예요. 중국의 인민들이 공산당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이,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인데, 평균이 6.43이에요. 근데 똑같은 해 2013년에 한국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은 5.8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제도가 훨씬 민주적이죠. 2012년인데. 그런데 한국인은 한국에 대해서 별로 민주주의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2016년까지도 그 하버드의 애쉬 센터인가 뭐 하는 거기서 이제 이런 그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미국인들이 들어가서 중국인들 대상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특히 지방일수록 농촌일수록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높더라고요.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때 2016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내부에서 뭐가 무너지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 좋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위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시진핑이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잔반 남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뭐 요즘 먹방하는 그 먹방 BJ들이 그렇게 그냥 순환을 당하고 있다면서요. 중국에서. 그까지는 못 봤네. 근데 먹방 남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예. 화제가 되는 걸 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식량 구하기도 쉽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의 식량이 아... 30%가 수입이에요. 그 이면을 읽을 수 있겠네요. 네. 홍수 났지. 아, 지도자가 이야기, 네. 홍수 났지. 거기다가 30%는 수입인데,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작물들이 다 이제 이게 수확량이 줄어들면 수입을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달러가 막히면 큰일 나는 거죠. 정말 미국이 마음 먹고 목을 조여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야말로 식량을 다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꼼짝 못해요. 이건 하이테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량 조차도 그러니까 요 근래에는 무슨 뭐 네. 그 남사군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공섬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포격 이야기 같은 것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예. 야, 이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구나.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았을 때 버렸던 일을 지금 수습하기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인공섬 만들고 그랬던 게 미국이 만만해 보였을 때 중국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걸 물러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게 나가자니 진짜 미국이 때릴 것 같고. 근데 또 최근에 이 분위기를 보니까, 네. 이제 국유화가 계속적으로 더 강하게 네. 추진이 되대요.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이 사람이 세상을 지금 거꾸로 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데. 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뭐냐면 중국 중국은 국영은행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지방에 그러니까 민간은행도 있는데 지방은행들인데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대출이라면 다 국영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데 그 국영은행들이 대출해주는 거에 국영기업 대출 비율입니다. 이게. 시진핑이 2012년 말에 집권을 하잖아요. 2013년부터 통치를 하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이 35%에서 83%로 늘어나죠.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 대출은 다 국영으로 가는 거예요. 저건 상당히 그 조금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지. 이게 그럼 자원 낭비가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요. 이게 적자 기업 비율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네. 적자 기업 비율이 이게 2009년 2019년 10월까지 있는데 국영 기업 중에는 적자 기업 비율이 33%예요. 3% 너 이제 해색. 네. 민영 기업은 17.7%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자산 이익률이죠. 예. 민영기업이 국영기업보다 훨씬 높죠. 이익률도. 예. 예. 뭐 우리나라 공기업 보면 아시잖아요. 예. 공기업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영기업들은 적자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을 거라고 보는데, 예. 이 미중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에서는 부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었어요. 왜냐? 은행에서 부도를 안 내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2005년 뭐 그 무렵부터 해가지고 중국 망하네, 무슨 뭐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중국이 부도가 나네. 부도가 안 나죠. 왜? 아니, 은행이 다 국영은행들인데 부도를 안 내면 안 내는 거지. 돈을 안 갚은 사람은 부도 처리를 해야 부도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부도 처리 안 하고 그냥 뭐 계속 대출해주고 그러면 부도가 안 나는 거죠. 돈이야 찍어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부도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1억 달러, 뭐 130억 달러 이렇게 났거든요. 이게 한 0.09%의 만분의 1. 그래도 부도가 나기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이 부도가 난 겁니다. 부도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부도가 나면 그 기업은 해체가 되든가? 국영화 되겠죠. 그렇죠. 누군가 인수를 할 거 아니에요? 국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화하는 기업 숫자를 늘려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출을 다 그 국영기업한테 몰아주는 게 아주 결정적인 이 국유화인 거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는 민간 기업들도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부도를 나면 국영화를, 예, 국가 부문이 흡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건 또 뭐냐면요. 가장 최근에 그 이코노미스트의 어제 나온 기사예요. 이거는 아주 흥미로운 건데. 중국 그 기업들의 재밌네. 애뉴얼 리포트 연차 보고서에서 시진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한 그 보고서 숫자예요, 지금 이게. 연차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주주회의 보고하는 그런 보고서에서. 네. 네. 그러니까 주성님께서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모든 국영 기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웬만큼 큰 민간 기업들에는 다 공산당에서 나가 있습니다. 민영기업도. 예. 그래서 이제는 사실 구분도 별로 없어요. 다 국영화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중국의. 예. 주요 기업들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번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저 뭐죠? 알리바바도 다 아웃시키고. 예. 그다음에 화웨이의 뭐 화웨이의 런정페이. 런정페이도 다 아웃시키고 하는 그런 뭐 걸로. 아웃은 안 시켰을걸요? 뭐, 근데 뭐 거의 그냥 공산당의 하수인들이고 뭐 그렇다고 하수인들이, 말겠죠. 예. 그 뭐, 런정페이 같은 구조나 이런 걸 보면 화웨이는 거의 공산당의 거의 직할 거는. 그렇죠. 네. 그 직할에서 만든 상품을 통신 장비를 받아들이니 참 한국 기업도 한심한 거지. 그러게 LG가 아주 완전히 줄 잘못 서가지고 지금 큰일 났죠. 뭐 저거. 지금 뭐 내가. 돌리지도 못하고. 이게 정말 내 생각에는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미국의 상원위원회, 정보통신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서한을 많이 보냈대요. 하지 말라고. 그 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네. 몰랐던 게 아니고, 그 당시도 이미 하다하게. 네. 미국은 완전히 금지시키고. 그 바이든이 한번 한국을 들렀다. 중국 그렇군요. 가는 길에. 그 서한을 들고. 예. 이쪽에 전달했던 것 같은데. 그, 어쨌든,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거의 국영화로 가는 거 보면 되겠네. 그래서 불안하게 여기는 사기업 오너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내가 외신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중국에서요? 예. 중국의. 네. 사영기업의 오너들이. 네. 이 계속 나라가 이렇게 국영화 추세로 나가니까. 예. 불안해하고 이렇게.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 많이 실려있더라고요. 그게 기업도 기업이지만 돈 많은 사람 자체가 불안할 거예요. 그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김 박사님 이제 전체적으로 권위주의 지배 체제가 계속 강화되고. 네. 저렇게 뭐 개인 숭배 사상이 강해지고. 예. 그다음 아까 대출 자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네. 자원을 몰아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거대한 부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 1998년에 기억나잖아요. 그 나중에 장부를 털어봤더니,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 뭐 이런 데 장부를 털어봤더니 뭐 겉으로는 이익이 나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 보니까 뭐 다 그냥 거짓말이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대우조선도 사실은 마찬가지. 예, 그런 거고. 지금 저는 중국이 뭐 거의 그런 수준일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이 국영기업 문제도 있지만, 국영기업도 그거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은, 이제 그 1대1로라고 하는 거. 그게 대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대외적으로는 그런 이제 일종의 전시성 프로젝트가 1대1로. 그렇죠. 프로젝트. 전쟁 수행용 프로젝트. 또는 중국 제국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경제성은 거의 없는. 1대1로에 관한 뭐 자료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 1대1로 하나 보여주시면 좀 도움 되겠네. 보시겠어요? 1대1로 전체 그림이 없네. 아무튼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중국한테 빚 많이 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게 다 1대1로 투자를 받은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장 빚을 많이 진 데가 네. 빨간색. 빨간색이죠. 네. 빨간색. 예. 그래서 몽골도 많이 받았어요. 몽골도 많고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이 동남아 국가들도 많이 받았어요. 또 이 스리랑카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 안 나오네. 또 지부티라고 하는 그다음 아프리카. 노란색은 그다음 고다음 단계고. 예, significant 빨간색이 하이. 빨간색이 하이. 예. 그다음 노란색이 significant 그다음 단계고. 파란색은 로우. 로우고. 네. 파란색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 주로 이제 가서 인프라를 깔았다고 가가지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격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거예요. 요게 가스관 송유관이거든요. 가스관 송유관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선이 쭉. 예. 예. 요게 어디냐면 미얀마에 뭐더라? 카이유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카이유크 미얀마를 통과하구나. 예. 미얀마의 항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쿤밍까지 가요. 곤명. 아주 외곽 서부 지역까지. 예. 그런데 요게 밑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사용 실적이에요. 예. 이게 그 용량이 8,900만 톤이에요. 예. 근데 실적은 많이 쓸 때 3천만 톤 쓰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안 써요. 가동률 30%라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SOC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왜 만들어 놨냐, 여기다 이걸. 쓰지도 않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스를 그러면 어떻게 옮기느냐. 이걸로 옮기죠. 배로. 예. 여기 보시면 중량 기준, 이게 중국 화물의 수송 수단별 부담률이거든요. 예. 빨간색이. 빨간색이 배예요. 배구나. 네, 해상. 그러니까, 저, 남태평양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중동에서부터. 중동에 출발해가지고 인도양으로 해서 말라카 해협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중국, 저기, 동해안, 상해니, 뭐, 북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갈등 없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저렇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쟁용 프로젝트. 전쟁용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예.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 참 바보 같은 일이네. 근데 이게 거의 모두 다 그래요. 이게 지금. 도대체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도대체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가장 그 유명한 게 CPEC이라고 하는 건데 CPEC 코리더라고 하는 예. 건데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신장 자치구 여기서부터 파키스탄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그거거든요. 도대체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 육로의 그 먼 곳을. 그 히말라야 산맥을 그것도 뭐 때문에 거기다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그러냐고요. 그럼 군대 이동 통로 그거 아니면은 인도하고 싸우는 목적 아니라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뭐 그런 망상을 갖고 있는 거네. 제국을. 예, 제국의 부활. 예, 그거죠. 제국이죠. 이거 경제적인 프로젝트는 아닌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돈들이 이게 보셨지만 이게 다 부채잖아요. 그렇죠. 돈. 예. 그러면 중국의 장부에는 이게 채권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채권. 근데 받을 수 있겠냐고 이거를. 이게 이 나라들이 갚을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김 박사님 그 말씀하시는데 하나 떠오른 게 예. 옛날에 이제 한참 일본이 잘 나가고 한국이 잘 나갈 때 뭐 다 예. 오래 갈 거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뭐 로버트 바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에코노미스트들은 네. 양적으로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성장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 주장을 많이 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재팬 넘버원이지만 반드시 일본도 당하는 거고 너희도 꼭 같은 길을 당할 거다 그렇게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자원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뭐 지방공항 같은 거예요. 무안공항, 양양공항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그게 중국이 네. 뭐 우리는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볼 때 네. 그냥 관제 프로젝트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스케일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엄청난 재원을 그렇죠.
많이 벌었지만 또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예. 엄청나게 썼어요. 얼마 썼는지 잘 모르죠. 거긴 뭐 다 비밀이니까. 그리고 또 네. 외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부터는 달러와 그런 부채가 굉장히 급속히 증가하더라고요. 많이 수직상승하더라고요. 네. 최소한 장부 가치로 보면 대외 순채권 채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이. 중국이. 예. 장부 가치로 보면 최소한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못 받겠지 뭐. 이건 못 받아요. 어떻게 받겠어요? 가가지고. 뭐 있어야 받죠. 그러니까 가서 저 항구 차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봐야 쓸모도 없는 항구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국의 이 지도자들이 제 눈에는 이제 네. 그야말로 반문명의 길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예. 세계사의 흐름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누구누구처럼. 예. 그러면 그 앞으로 어떻게 종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외환 위기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이 갑자기 주저앉는 일은 없어요. 소련도 보면 소련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실은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국가는 그 외환 위기라든가 금융 위기 같은 게 이게 일종의 방패막이 같은 거예요.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일종의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좀 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예. 만들거나 거기서 필요하긴 해. 예, 거기서 낡은 산업이 이제 해산이 되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하는 이런 과정이더라고요 보면 그게. 근데 이 공산주의 국가는 그게 아닌 거죠. 왜? 은행이 다 국영은행이기 때문에 뭐 부도를 낼 이유가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소련이 그래서 갈 때까지 갔잖아요. 마지막까지 가구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질 대로 계속 찌그러지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이걸 보시면요. 여기 왼쪽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게 2000 그 그래프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예, 2008년에 거 피크에 갔다가 이제 쭉 떨어지는 이런 다시 또 회복대가 계속 내려가는 거. 예. 소련의 경우는 1964년 여기 오른쪽은 소련입니다. 예. 64년에 여기도 잘 나갔어요. 소련도. 그러다가 이제 뭐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아, 소련이 처음에 잘 나갔구나. 잘 나갔어요. 그 오죽하면 폴 사뮤엘슨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1회 노벨상 수상자이고 또 경제학도들은 경제학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뮤엘슨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내 머릿속에 딱 이미지가 그냥 쫙 올라오네. 두터운 책이. 네. 그 사무엘슨이 1970년대 말까지도 소련이 미국을 곧 넘어선다 그랬잖아요. 그 대가들도 본질을 못 보구나. 예. 네.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럼 겉모습은 뭐였느냐? 여기 사진에 보는 이런 거였던 겁니다. 시베리아 개발. 시베리아 횡단철도 쫙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해서 시베리아에 뭐 광산 개발이니 뭐 이런 걸 했던 거예요. 멋있잖아요. 또 우주 개발 뭐 이런 거. 또 과학기술에 소련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듯이 어떤 면에서는 소련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그 해체되고 난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소련에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그 채권 대신에 뭐 기술을 받아오자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소련은 기술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있으면 뭐예요? 상용화가 안 되는. 예, 장사를 못 하는 기술이거든요. 상용화가 안 되는. 과학자들 별로 필요 없어요. 장사가 돼야 돼. 예, 그거를 소비자들이 사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미국은 그런 기술이에요. 미국의 기술들은. 근데 소련의 기술은 과학자가 만든 기술이에요. 미국의 기술은 기업이 만드는 기술이고, 소련의 기술은 과학자가 만드는 기술이고, 과학자가 만드는 기술은 논문 쓰기는 좋아요. 자기들끼리 토론하기도 좋고, 달나라가기도 좋고, 하지만 너무 비싸고, 도저히 쓸 수 없어요. 불편하고. 그래서 소련의 기술이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밖에서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는 거죠. 뭐. 아, 사무엘슨도 그걸 본질을 못 봤고. 네. 죽기 전까지 고치지 않았어요. 사무엘슨이. 자기 말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그 지식하고 지혜가 좀 다르구나. 예. 뭐. 그 김 박사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절정에서 몰락의 징후를 볼 수 있는 눈. 네. 그리고 겉에 화려한 면에서 눈이 현혹되지 않는 그런 지혜. 네. 이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지금 중국도 이제 한참 떨 때는 모든 게 다 오래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중국은 이렇게 좌절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지금 굉장히 중국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네. 근데, 아, 우리는 소련이 붕괴돼서 뭐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잘 된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거기 뭐 우크라이나니 무슨 벨라루스니 뭐 그 사람들 지금 사는 걸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훨씬 낫죠. 그냥 공산당이 그걸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 속에서 계속 있는 거지. 다만 한 가지. 아, 우리는 위대한 제국이야라고 하는 그런 뭐 일종의 그냥 허위 의식 같은 거, 허상 그거 하나는 뭐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감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련이 붕괴되고 소련이 해체돼서 정말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면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다만 중화제국을 만들지는 못하겠죠. 위대한 러시아 제국을 만들지 못했듯이 중국도 중화제국을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공산당이 붕괴가 됐을 경우에.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의 보통 사람들이고, 그렇죠.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소련의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면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걸 대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대개 제국은 다 악의 제국들이었어요. 그 국민들, 그 인민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것들이었어요.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렇지 않은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고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이게 착취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옆에 착취 안 하는 제국이 있는데 네. 그 착취 안 하는 제국하고 자꾸 사이가 안 좋아지고 네. 착취하는 제국 밑으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몰락하는 국가로 가려고 하니까 참 말이 네.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그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사에 존재했던 여러 그런 제국 가운데서도 좀 굉장히 독특한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폼을 안 잡는 폼을 안 잡는 대통령도 겸손한 네. 그런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거 참 특이한 거죠. 대통령도 겸손한. 이게 네. 참 말이 참 울림이 있네. 예. 참 대통령도 겸손한. 이게 참. 그러니까 그렇지. 그 미국의 대통령은 황제인데. 황제지, 말하자면. 황제. 황제가 겸손한 거예요. 맨날 그냥 언론에 감시감독 당하고. 예, 맨날 욕먹고 뭐, 그렇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좀 특이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 외환위기는 없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그런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예. 외환위기가 있으려면, 부도가 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중국이 대외 채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중국이 대외 채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예. 않구나. 그리고 미국, 그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팔 수 있어요 그거 금이 또 많고 하,
근데 참, 그, 진짜 압제적인 정부 같아요. 네.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그랬던 거죠. 신장 위구르를 다루는 방식이나, 이번에 홍콩을 다루는 방식이나. 예. 뭐 홍콩 하나 정도는 그렇게 좀 숨통을 틀어줄 수 있는데. 네. 그걸 마지막까지 그냥 죄고하는 걸 보면. 네. 참. 저는 근데 미국이 대만을 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한테. 대만을 홍콩처럼 만들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것 같고, 그러면 진짜 대만이 중국이 될 수도 있죠. 중국이, 미국이 그 정도로 만일에 강한 마음을 먹는다면 그냥 원위치 시킬 수도 있겠네요. 양체제로. 원차이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글쎄요. 그것만큼 중국에 네. 부담이 되는 건 없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주의 체제가 그쪽이 전파가 되도록 예.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만의 젊은이들이 독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 복속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고 젊은이들은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타이완을 원하는 겁니다. 이제 Chinese Taipei가 아니고 타이완. 참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네.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자립자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참 우리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런 게 너무나 확고한데 젊은이들이 참 그런 부분이 그러게요. 아쉽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 정도 됐으면 만약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정부가 이런 정도의 정말 뭐라 그러나요? 만행이라고 볼 수 있죠. 만행을 하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다 뒤집어 놨겠죠.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같은 편이에요, 다. 아이고, 참. 좀 그렇네요. 네. 오늘 방송 결론이. 젊은이여 각성하라를 이렇게. 네. 마무리되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이제 그 대담 들으시면서 이제 중국이 전반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대략적인 그런 그림을 다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번에 김종호 박사님도 모셔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